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병사한테 휴대폰으로 항복 권유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1만 불 주겠다. 항복하고 싶으면 언제 어느 장소로 오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항복 권유 문자 메시지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항복하고 탱크까지 몰고 와서 항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이 자기들하고 바로 앞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병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았냐 이겁니다. 어느 나라군 그 자기 부대원들의 휴대폰 번호는 철저히 군사 보안으로 유지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태까지 전쟁에서 볼수 없었던 사이버 용사, 사이버 로빈 후드의 대활약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그 발표에 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52국에서 와서 국제의용군으로 총을 들고 러시아군하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유럽 국가인 것 같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그런 나라들인데, 한국, 일본에서 간 국제의용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국제의용군은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고 가끔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스페인 내전 때 국제여단이라는 게 있었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용군을 갖고 파시스트라고 싸우는데, 저 사진은 영국에서 건너간 국제의용군으로 구성된 영국 국제여단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전혀 새로운 국제의용군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러시아하고 사이버 워, 사이버 전쟁을 하는 사이버 로빈 후드 국제의용군인데, 그 대표적인 게저 사진에서 보듯이 Anonymous, 영어로 말하면 익명이라는 뜻이죠. Anonymous라는 이름을 가진 트위터 어카운트인데, 여기 한 790만 명 팔로워가 있는데, CNBC 보도에 의하면 이 어나노머스가 러시아와하고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는데, 진짜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약간 여러 외신을 제가 해보니까 약간 31만 명 정도가 전 세계입니다. 이거는 뭐 유럽뿐만 아니고 뭐 뉴욕, LA, 뭐 중남미, 서울, 베이징 아니죠. 베이징 아니고 뭐 동남아 전 세계에 31만 명 정도의 디지털 볼런티어스, 그러니까 이 자원에서 사이버 로빈 후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각종 활동을 하는데, 어나노머스가 이제 주장하는 게, 영어로 된 아티클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36만 개의 러시아 연방기관의 파일을 해킹했다, 훔쳐놨다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러시아 연방기관에는 러시아 정부, 군 당연히 포함되고, 국영방송 게아지 프롬 같은 데에서도 막 이렇게 자료를 훔쳐내겠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27만 명의 러시아인의 이름과 이메일, 휴대폰 등을 빼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게 사이버 로빈 후드가 러시아 병사들의 휴대폰 번호를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로빈 후드들이 지금 이 총을 들고 안 싸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뭐 관우 장비가 제일 앞에서 이칼 들고 막 앞으로 돌격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총이 나오고 나서는 장군들은, 지휘관들은 뒤에 서 있습니다. 뒤에서 군 지휘 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이 부하들이 싸우는 거를 지휘하고 통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 중동전,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그러듯이 군 장군들, 고급 지휘관들이 총에 맞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러시아 장군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저격 병이 쏘는 총에 맞았거든요. 그런 저격병이 쏘는 총에 맞았던 것은 최전방까지 이 최고 지휘부 장군들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이거는 러시아 군 지휘통신만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누가 러시아 군 지휘통신망을 혼란시켰냐 하는 건데, 사이버 로빈 후드의 두 번째 활동은 어나노머스가 뿐만이 아니고 유수한 어떤 사이버 로빈 후드 단체들이 많은데, 이 사이버 로빈 후드가 단순히 러시아의 군사기밀이나 그런 걸 해킹해서 빼내는 것 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연방기관 뉴스 미디어의 활동을 영어로 말하면 디세이블, 교란시키고 봉쇄시키고 먹통으로 맹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방이 최전방에 나타난 러시아 고급지휘관 장군들을 쏜 거는 러시아 저격병이지만 이 사람들이 전방으로 나오게 맹긴 거는 사이버 로빈 후드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짜 멋진 일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앨런 머스크한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인터넷을 못 쓰게 지상 중계기지 같은 거 당연히 이렇게 뭐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무슨 일이 했냐면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한 65개의 인공위성을 쌓아갖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건데, 앨런 머스크가 이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 쪽에 확 개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땅 위에 있는 뭐 지상 중계 기지를 무력화 시키더라도 인공위성으로 스타링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참 좋은 일, 큰일 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면 이제 서방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할 줄 알고 약 6천억 불 정도의 쌈짓돈을 매기려 놨답니다. 뭐 금괴, 그 다음에 달러, 외국의 국채 이런 형태로 매기려 놔갖고 이제 국내에 한 22% 정도를 갖고 있고, 해외에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이 한 18% 정도로 이렇게 예치해 놨는데, 서방 국가들이 이 러시아의 해제선을 동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블룸버그나 외신의 추정에 의하면 약 한 3천억 불에는 최대 3,500불 정도의 러시아 자산을 이제 모든 서방 국가가 동결하고 있는데, 이제 푸틴이 궁금한 거는, 야,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동결한 거 돌려주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탈탈 털리는 푸틴의 쌈짓돈입니다. 지금 서방 국가는요, 이 러시아 해제에서는 동결한 거를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국제법상으로 좀 가능한가 봐요. 2005년에 UN 총회에서 레졸루션, 결의를 했는데 인터내셔널 톱 독트린인 걸 맹일었나 봅니다. 국제 불법 독트린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갖고 막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권 침해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 비용은 그 침략국의 해외재산을 제3국에 동결하면 그 동결한 자산으로서 인권침해 복구비용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러시아가 엄청나게 때려부셨잖아요. 저거 마리우폴이라는 도시인데 저 왼쪽이 평상시인데 오른쪽은 완전히 쑥대밭맹이라서 두드려부신 겁니다, 러시아가. 근데 지금 이 인터내셔널 도크트리에 하면, 그래 러시아 두드려부셔, 저거 다 너희 그 해외 자산 동결한 걸로 복구비용 쓰겠다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한 천억 불 정도가 이제 들어간답니다. 이 민간시설 피해 복구하는데. 근데 뭐 지금 해외 자본은 러시아 동결 자산이 한 3천억 불이나 3,500 불이니까 피해 복구 비용은 뭐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러시아 해외 자산 동결한 걸로. 이게 재미있는 그 전쟁의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막 이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고 총 들고 나가는 사람, 뭐 인터넷으로 막 사이버 로빈 후드 하는 사람인데, 또 재밌는 거는 사이버 로빈 후드가 암호화폐를 그냥 퍼날라고 우크라이나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LA나 런던에 있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싶으면 달러로 송금하면 뭐 은행을 거치고 은행 뭐 환전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암호화폐는 인터넷상에서 그냥 주면 그대로 그냥 우크라이나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참 이거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잘 쓸 줄 아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거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암호화폐 주려면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뉴욕타임스의 그 추정에 하면 약 7천만 불 정도가 암호화폐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이것도 얼마 전 추정이니까 지금 한 1억 불로 뭘지 모르니까 엄청난 돈이 암호화폐 형태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로빈 후드가 종군기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이라는 도시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외신 기자들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전쟁의 참상을 이제 전 세계에 못 알리게 했는데, 막사르라는, 미국의 막사르라는 상업위성 세틀라이트가 저 찍은 사진을 확 공개했는데, 저 소개문은 그 내용을 보면요. 마리우폴이 슈퍼마켓 앞에 그냥 이 뭐 물건 사려고 쫙 장사해서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패션, 저 사람들 이제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러시아가 외신 기자 못 들어가게 하고 뭐 통제해도 이 사이버 로빈 후들이 전쟁에 참상을 하는 종군 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요약하면은, 여태까지 전쟁은 어떤 그 영토 내에서 침략군하고 이제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군대 사이의 싸움이었는데, 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형태는 전 세계에서 사이버 로빈 후드들이 뭐 뉴욕, 런던, 도쿄, 서울 이런 데서 지금 한 30 몇만 명의 사이버 로빈 후드들이 러시아 군사 기밀 빼내고 러시아의 뭐 G 통신망, 뭐 국가 국영방송 뭐 혼란을 시키고 먹통 맹길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전쟁사는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